네, 전재수 민주당 부산 시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며칠 지났습니다만은 위원장님, 재보선, 우리 경남 재보선 결과 두고 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혹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경남하고 부산 지역에 뭐 서부경남 KTX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들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궐선거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다. 그 선거 전략에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이번 선거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네.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총선 전략의 시작과 끝은 네. 실적과 성과를 내는 것이다. 네. 그리고 실적과 성과를 내서 부산 시민들께 평가를 받겠다. 그리고 오거돈 시장 들어서고 난 뒤에 네. 지난 5년간 국비 확보율이라든지 110년 된 경부선 철길을 지하로 네. 밀어넣는다든지 고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값을 네. 인하시킨다든지 이런 실적과 성과들이 있거든요. 네. 이 실적과 성과들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투입을 하겠다. 실적과 성과를 가속도를 알겠습니다. 붙이겠다라는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냉혹한 평가일지 모르겠습니다. PK 지역 민심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드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선거 결과는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네. 그렇게 이제 과잉 정치 해석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왜냐하면 네. 창원, 그러니까 통영고성은 논외로 하고요. 거기는 네네. 워낙 철벽과도 같은 자유한국당의 아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쭉 그랬었고, 뭐, 지난 선거에서는 그렇습니다. 무투표 당선까지도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창원 성산의 경우만 네. 보자면 일단 후보 개인 경쟁력이 상당히 작용한 선거였습니다. 강기훈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가 네. 그 지역에서만 네 번째 출마를 했고 국회의원 네번 출마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네. 다음에 여영구 후보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정의당이 권영길 후보라는 진보 정치의 큰 대표 정치인을 네. 내세웠고 그리고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노회찬이라는 또 진보 정치의 큰 정치인을 내세워가지고 네. 그분들과 상대해가지고 강기훈 후보가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득표해왔던 개인적으로 아주 경쟁력 있는 네. 사람이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요번에 여영구 후보는 도의원 두번한 것이 다죠. 그래서 이게 개인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민심이 확 돌아섰다. 민심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엄중하게 받아들일 때 그렇다 그래서 내년 선거, 1년 앞둔 선거를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주제를 조금 우리 지역 문제로 위원장님 돌려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이게 관심이 큽니다. 지금 보면 화면 준비된 게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경계선 부분에서 5%포인트가 내려갔고요. 평가 항목에서. 지역 균형 부분에서 또 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시민들 조금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자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네. 1999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아, 그 역사가 20년이 됐습니다. 네. 예비 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라 그러는데 네. 이 예타의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타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세금이 그냥 막 후투루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데. 선심성 예산 낭비를 막을 그렇죠. 수 그걸 막을 수 있었다. 있었죠. 그런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에게 있어서는 큰 악재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큰 평가 항목을 크게 보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성 평가고 하나는 지역 균형 평가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네.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2천만이어야 되는 지역과 그러니까 비교할 안 수가 되는 거죠. 없죠. 비교가 안 되는 경제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균형 평가에 있어서는 부산이 광역시이기 때문에 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도권과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비슷한 그러니까 예 위치.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그야말로 오래된 지역의 수군 사업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이번에 지역 균형 평가 항목에 5점을 올리고 경제성 평가 항목에 5점을 낮추고 이렇게 되면은 부산 입장에서는 10년, 20년 묵었던 지역의 중요한 현안 사업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좀 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이익을 그야말로 받을 예 그렇게 족쇄를 됩니다. 풀어버릴 수 있는 작은 계기가 그렇습니다. 되었다고 보시네요. 그러면 우리 지역과 유관되는 좀 중요한 사업들이 있나요? 당장 뭐 이렇게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 오래된 수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사전 타당성 그 대상 사업이 됐던 서부산 의료원 건립의 문제, 그다음에 봉내산 터널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경부선 철길 문제도 들어갑니다. 110년 된 경부선 철길을 지하로 밀어넣는 이것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 네. 이것도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렇게 바뀌면 네.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사실은 옛날 허들을 넘지 못해서 다 넘어졌던 그렇습니다. 네, 지역의 예. 핵심 현안들이었는데요. 한편 야권에서는 네, 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내년 총선 바라보고 하는 선심성의 뭐 이게 정책이다. 총선용 인기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전문가들께서 네. 그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네? 지방은 계속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없는 이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네. 국토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사실은 네. 지방을 죽이는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그러면은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이것이 선심성이기 때문에. 네. 국가 균형 발전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건 선심성 예산 쏟아붓기다라고 주장을 네. 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네. 네. 자기 지역구 내려가면 이거 내가 한 거다. 아, 내가 네. 힘을 써서 한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서울에서는 비판을 하면서 지역구 내려가가지고는 네. 10년, 20년 묵은 이 현안 사업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도 그야말로 이 지방이 살고 네. 국가가 균형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네. 개선되는 것은 정말 힘을 모아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건 여야가 없는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신공항 문제 잠시 언급하셨습니다. 지금 최근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산 항공청이 매년 이거 공항 주변 소음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소음 대책 지역은 2028년도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는데 역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 대책 주변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예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발표를 안 하느냐고 지금 뭐 지역에서는 아우성인데 지금 신공항 저 문제를 지금 제일 앞서서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정부 부처에서 우리 지역의 생각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움직임들은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이제 중앙정부의 관료들도 많이 만나보고 네. 또 서울 수도권의 지역구를 두고 계신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네. 많이 만나뵀는데 네. 근본적인 좀 한계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국토부 이 관료들은 네.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김해공항 확장 아니라는 네. 정책적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기네가 결정했던 정책을 자기 손으로 뒤집을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첫 번째가 있고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중앙정부의 관료들 만나보면 네. 정말로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히는 느낌들이 가끔 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분들은 뼛속까지 중앙집권주의자 또는 수도권주의자들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KTX 한 두세 시간 타고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면 되지. 거기에 부산, 그렇습니다. 경남에 무슨 공항이 필요해.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관문공항, 인천공항 하나면 되지. 네. 무슨 지방에 관문공항이 또 필요하냐. 이 완전히 뼛속까지 중앙집권주의적 사고고 수도권주의자들의 사고죠. 거꾸로 그래서 이야기하면, 그런 벽을 이제 많이 느낍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서울에 계신 분들 두세 시간에 김해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김해공항 그러니까, 통해서 해외로 나가면 나가실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네. 거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네. 두세 시간 걸려서 인천공항 가는 우리 동남권의 네.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부울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항공 물류량의 네. 96%를 네. 지금도 김해공항이 아니고 인천공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도 비용이 엄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해공항 확장하는 네.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고 네. 그래서 부산의 100년 미래, 대한민국 물류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주의적 사고를 좀 불식시키고 이것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 경남에 계시는 분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이렇게 저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누차에 걸쳐서 하는데 그 국토부라든지 정부 관료들이 받아들이지 저렇게 안 받아들이니 우리 주장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가 이게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형태의 국가 형태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중앙집권주의적 사고에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잘못된 정책적 결정을 자기가 결정을 했는데 뒤집어 엎으라라고 요구하는 네.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3의 기관이 총리실에서 검증을 해다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돼가는가 또 지휘를 지켜봐야 네. 될 거고요. 사실 얼마 전에 서병수 전 시장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김해공항에 대한 입장을 비력을 했습니다. 본인 시장 재임 당시에 김해신공항 확장이 결정된 부분이니까요. 예, 그 대목 잠시 보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장직을 걸겠다. 이런 배수진까지 쳐가면서도 네. 우리 부산 시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노력한 덕분에 네. 밀양으로 갈 뻔한 것은 겨우 이제 김해신공항이라고 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그때 당시 뭐 저기 정부 내부에서는 밀양으로 갈 게 거의 결정됐어서 그걸 막느라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서 밀양으로 갈 뻔한 거를 김해로 돌렸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도 의아스럽고 굉장히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좀 네. 황당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서병수 시장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네.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병수 시장님 자신의 네. 어떤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서병수 시장님처럼 네. 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자유한국당의 사무총장 출신이고 또 부산시장까지 했으면 그야말로 자신의 정치 생명 내년 총선을 내다보고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네. 아니라 그야말로 부산의 백년미를 위해서 흔쾌하게 네.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김해신공항 못 받아들인다라고 네. 물론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이전에 시장 재임 시절에 그렇게 네.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서 전 시장께서는 저 김해공항 아니고 가덕도하면 좋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되지도 않는 일을 지금 꾸미고 있다. 총선 지나고 나면 결국 또 유야무야 될 것이다. 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네. 제발 이게 부산의 100년 미래를 위한 네. 일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100년 미래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물류의 100년 미래를 위한 네. 일입니다. 전 세계가 국제적인 항만 옆에 공항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두 개의 공항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 김해공항 밤 10시면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활주로 하나 더 만들면 뭐합니까? 밤 10시면 문을 닫아야 되는 군사공항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동량의 96%를 인천공항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중앙집권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지 마시고 부산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 네. 결정하시고 또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또 서 전 시장 이야기하신 다른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5명만 예. 선출 선택을 해 주시면 가덕도 신공항 반드시 네. 2년 안에 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네. 그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네. 가지고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내년 6월 총선과 관계돼 있다고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더 제기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총리실로 미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사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또 부산시장까지 하셨는데 다 아시면서 이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타깝다 이 말씀을 네, 드리고 대목에서요?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우리가 독재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독재국가면 대통령이 기존의 정책적 결정을 확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네. 말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죠. 대통령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이전에 결정된 중요한 국가정책을 뒤집어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총리실로 자꾸만 검증단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네. 잘못된 정치적 결정으로 김해신공항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검증단을 통해 가지고 부울경 검증단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총리실에서 공정한
검증과 그다음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이제 바르게 패야 되는 것이죠. 여기도 과정과 절차라는 것이 네.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거의 독재 국가 시절의 상황이 아니다. 예, 예. 옛날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 국가의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주제를 조금 돌려봐야겠습니다. 지금 뭐 장관 후보 7명 중에 2명이 낙마하고 또 청와대가 연일 설화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따끔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이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전적으로 네. 동의를 하고요. 청와대가 조금 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집권 여당 아닙니까 저희 당이. 네. 그렇다 그래서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를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좀 잘못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에서 공식적 채널이 있고 또 비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네. 공식 채널과 비공식 채널을 전부 가동을 해가지고 이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던 것이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들이 당이 떠들썩하게 기자회견하고 뭐 분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네.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 벚꽃 피면서 날아온 정말 반가운 소식 하나 있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네. 예, 개최되는 걸로 지금 확정됐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네. 가장 큰 국제 외교 행사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네. 큰 것을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흔쾌히 부산으로 결정을 내려주셔서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잘한 결정이시다. 네. 그리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부산이 컨벤션 산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과 연계돼 가지고 관광도 좀 키우고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준비를 네. 철저히 해가지고 한아시안 특별정상회담이 잘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네.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뭐 김정은 위원장까지 부산을 네. 오게 되면 네 그야말로 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네 부산의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예. 오늘 초대 응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에 또 반론이 있으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